자, 브라보님 안녕하세요. 실비 할인은 또 뭔가요? 대박 최신 정보. 진짜 보호막리 채널이 제일 빠르네요. 맞아요. 어저께 금융위원회에서 나왔어요. 착한 실손 보험으로 사람들이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야 너희들 보험사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 실손 보험 전화하면 50% 할인을 해줘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자, 그 금융위원회에서 왜 착한 실손 보험 전화하라고 권유를 할까요?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. 민원을 없애려고 빨리 착한 실손 보험 전화하셔라 이런 부분이고요.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니까. 두 번째는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손해율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아무래도 4세대 같은 경우는 뭐 1세대는 솔직히 5천원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전부 다 나왔잖아요. 근데 4세대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만원에서 2만원 그리고 3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급여는 20% 비급여는 30%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착한 실손 보험 전화하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라? 4세대 실손보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 안 하네, 가입 안 하네. 실손보험 없는 사람이 단독 실손 가입한 거는 할인이 안 되는데요. 기존의 1세대, 2세대 가입한 사람들이 착한 실손보험 전환하면 할인을 50% 정도 해준다. 언제까지? 1월부터 6월 때까지만 한시적으로. 그래서 빨리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. 보험료가 10만원 1, 2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면 예를 들어서 2, 3만원 될 거예요. 10만원 차액이 발생이 되면 비갱신원 수술비 보험으로 한 3만원 정도 그리고 2만원 정도는 간병인 지원일당 뭐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가입하셔가지고 병원비와 수술할 때 그런 병원비를 커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병원비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